네. 저쪽도 괜찮네. 우리 혜인이 정말 복도 많아. 그래? 저 사람도 혜인이가 좋대? 그런가 봐. 종남인지 누군지 할머니 기웅이. 아, 골치 아파. 뭘 혼자서 그렇게 중얼중얼 세봐? 아니요. 여보,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힘들어요. 누가 또 속색이야? 혜인이 좋아하는 놈이라도 또 나타난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복잡해요. 시할머니도 깐깐해 보이고. 아유,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리고 할머님들 비 맞추기가 좀 쉬워. 만난 거나 좀 사드리고 말동무나 좀 잘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셔. 게다가 손주 며느리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예뻐하시는 게 우리 한국 할머님들이야. 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면 오죽 좋겠어.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이제 했지? 어머머. 여보, 시집 식구들 때문에 속썩으면 둘이 미국 가 들어가 살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 살아? 혜인이가? 예, 석현이하고 혜인이하고요. 참나, 살다 살다 원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어이구 참. 네? 미국 가서 살아요? 그래, 결혼 전부터 이게 뭐야? 종남인지 뭔지부터 할머니 기웅이. 아무튼 너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만약 결혼했어도 그러면은 석현이가 같이 그냥 미국으로 확 가버려. 미국이 뭐 옆집이에요? 석현이 미국 시민권자야. 그래요? 그런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석현이 걔 지 엄마가 미국에서 나왔잖아.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미국 시민권 자동으로 나와. 그럼 석현이 어머니가 원정 출산하신 거네요? 맞다. 고약아 빠진 게 그래서 미국에서 애 낳았다. 암튼 자식 앞날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건 정난 아줌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석현이 어머니도 어지간하네. 그 덕에 도피처도 있고 좋지 뭐. 예, 석현이 시민권 포기하지 않았으면 있어. 한번 물어봐. 네. 나중에 여차하면 미국으로 뜨는 거야. 알았지? 뜨긴 어딜 떠요. 전 여기서 살 거예요. 엄마, 약이요. 아, 줘. 맨날 까먹어, 하여튼. 딸내미가 챙겨주는 게 좋거든. 일부러 까먹는구나, 엄마. 예, 엄마도 딸한테 응석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 못 말려. 근데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놀이공원 갔다 와서는 탁구볼처럼 통통 튀던 애가 요즘은 소금에 절인 배추 같아. 그렇게 보여요? 난 전혀 아닌데. 얘 너 안 되겠다. 이번 일요일에 또 놀이공원 갔다 와라. 안 가요. 너 지금 혹시 놀이공원 가서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연락이 없어서 그래서 우울모드로 바뀐 거 아니야? 퍼즐 게임 다 틀리고 괜히 머릿속만 바빠. 아, 너 똥싸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가? 나도 맨날 보다가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 눈앞에 어른데. 예, 우리 다시 데리고 오자. 맛있게 먹었어. 조남 씨. 안녕하세요. 이번 주 모니터 아주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점심 먹고 오는 길이에요. 예. 점심 먹었어? 네. 그럼 저 그만 가볼게요.
뭐 해? 세탁할 거예요. 여기 주머니 안도 터졌어. 좀 꾸며달라 그래. 알았어요. 민서진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그 고모네 일하는 애 아니야? 아니 그럼 언제 찍었지? 아니 근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래. 뭐 이런 거 샀어? 기가 막히지 마. 여, 당신 왜 그래? 응? 이것들을 정말. 뭘 보고 그러는 거야? 응? 뭔데? 응? 종남이랑 찍은 사진이잖아. 근데 여기가 어디야? 그래, 그날이야. 네, 엄마 손입니다. 고모, 저예요. 네, 언니. 어쩐 일이세요? 통화하기 괜찮아요? 바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고모, 혼자예요? 네. 종남인 방금 집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무슨 일이에요, 언니? 아니, 저기, 지난 일요일에 고모랑 종남이랑 어디 갔었어요? 일요일에요? 전 가게에 있었는데요. 종남인 놀이동산 갔었고요. 놀이동산이요? 아니, 고모랑 같이 안 가고 혼자 갔어요? 아니요. 종남이 지 친구랑 같이 갔어요. 친구 누구요? 있어요. 저 혜영이라고 종남이 친구요. 그 친구랑 같이 가는 거 고모가 봤어요?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저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저기 그 지난 일요일에 제가 백화점 나갔다가 그 종남이랑 비슷한 애가 어떤 꼬마를 업고 가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보죠, 뭐. 언니가 잘못 봤어요. 아, 종일 친구랑 놀이동산 갔다가 늦게 들어온 거려? 네. 알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백화점서 종남일 봤어?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봐요. 어? 이기 집에 고모한테 친구랑 놀러 간다고 속이고 우리 석현이 꼬여가지고 놀러 갔어요. 참나. 지 엄마도 속였단 말이야? 앙큼하게 짝이 없네. 어? 이대로 뒀다가 아주 큰일 나겠어. 아, 진정하고 잘 알아본 다음에 타일러. 아, 얘가 타일러스 되는 애인 줄 아세요?